한동안 폭염 속에서 몸을 담가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정말 고맙게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절기상 이제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되죠. 저처럼 별자리를 찾거나 천문사진을 찍는 일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바로 이 가을과 겨울을 더 애타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한반도를 덮는 기단이 가을과 겨울에는 고기압, 다시 말해서 하강기류를 발생시키는 기단이기 때문에 하늘이 청명하고 깨끗해져서 천문 관측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같이 화성이 지구 근처에 접근해 있어서 아주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쌍안경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면 목성의 사위성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어두운 밤하늘만 쳐다봐도 설레고 짜릿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왜 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러한 주기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걸까요? 대체 별들에게 어떠한 운동의 능력이 있길래 어떻게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주기운동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하늘의 움직임을 낱낱이 기록 분석하고 정리했던 한 사람의 과학자인 톨레마이오스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천체의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역사 이야기, 천동설과 지동설에 담겨있는 역사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별들의 움직임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호기심의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문명지의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별에 관한 호기심을 품었는지를 여실히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호기심에 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을 중심으로, 즉 지구를 중심으로 바라본 천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천체들은 에이들, 에테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완벽한 물질로 이루어진 하늘은 절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원운동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지속적인 관측과 기록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150년경에 천문현상에 관한 모든 내용을 놀랍도록 정교하게 정리한 책,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집대성이라는 책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죠. 이 책은 당시까지 관측되었던 모든 천문현상을 비록 복잡하지만 아주 정교하고 깔끔하게 설명해줬기 때문에 특히나 천문현상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당대 아랍의 천문학자들은 이 책을 수입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라바게스트,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인지 이후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은 약 1400년 동안 서양 사람들의 사고관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게 되는데요. 이 사고관이 바로 하늘이 움직이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세계관, 천동설입니다. 천동설. 신의 섭리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그 지구 주변을 태양과 달, 그리고 많은 행성들이 천상의 완벽한 법칙에 따라 돌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까지 관측되었던 천문 데이터를 분석한 서적, 천체에 관하여를 통해 아주 매끄럽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중세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교리인 크리스트교의 교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했음과 동시에 직관적으로도 하늘만 쳐다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별들과 행성의 움직임이 눈앞에서 명백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천동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은 물론 굳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이라고도 불렸던 제2차 패스트의 범유행과 기나긴 종교 전쟁의 패배를 통해 사람들은 점점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들의 의식 성장에 힘입어 서구는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문예 부흥 운동,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의 여파는 그동안에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던 종교의 권위를 조금씩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과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종교적 권위 때문에 감히 의심할 수도 없었던 그 과학적 지식에 칼날을 들이밀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종교적 찬란한 권위 때문에 주장되지 않았을 뿐 천동설에는 아주 심각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는 행성의 역행을 설명하는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주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조잡한, 다시 말해
우리의 우주를 일관된 움직임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다음으로 수성과 금성, 그리고 태양. 이 세 천체의 공전 주기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들이죠. 이러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준과 동시에 우주를 좀 더 아름다운 기하학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과학자가 바로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움직임을 주장했던 과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집대성에 따른 우주 모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의 치명적 약점을 포함하여 행성들이 움직이는 운동, 즉 지구에서 관측한 행성의 진로가 예측과는 크게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게 되죠. 혹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만약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두고 지구가 그 주위를 세 번째 궤도에서 도는 것이라면 어떨까? 라는 가정을 말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의 관하를 통해 설명했던 모든 현상을 포함하여 앞서 문제로 제시되었던 주전원 등의 복잡한 설명체계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의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었던 천동설을 벗어난 최초의 시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모델, 지동설인 것입니다. 사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우주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동설과는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행성들은 천구를 따라서 완벽한 원형 궤도를 가진다거나 자신의 모형과 맞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랬던 것처럼 주전원과 이심 등을 이용한 애드호크 가설, 다시 말해서 설명이 불가능한 임시 변통적 가설을 여전히 이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양 사람들의 사고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천동설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창의성의 발현인 것이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과학의 폭발적인 발전, 즉 과학혁명의 시작점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로 꼽고 있답니다. 과학과 철학, 문화, 종교마저도 완벽하게 백업을 해주고 있었던 절대적인 진리의 틀을 자신의 우주 모형을 이용해서 깨고 나올 수 있었던 과학자. 정말 소신 있는 과학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죠? 한편 여태껏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러한 천동설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지구를 중심에 놓고 프톨레마이오스가 가졌던 오류를 정정하려는 노력이 일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덴마크의 천문학자였던 튀코 브라헨은 1588년 그의 저서인 새로운 천문학 입문을 통해 코페르니쿠스 체계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절충안을 제시하며 코페르니쿠스가 제시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매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그의 생각을 물리적 어리석음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그에게는 별로 내키지 않는 조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신참 과학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 티코는 황제에게 바칠 루돌프 표라는 당시까지의 우주 관측 자료가 가득 담긴 책의 마무리 작업을 이 신참 조교에게 어쩔 수 없이 맡기게 되는데요. 이 조교가 바로 행성의 운동을 기하학적으로 규명한 과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이며 이 요하네스 케플러가 과연 이 티코 브라헤의 30년 동안의 업적인 천문 관측 자료와 자신의 천문 관측 자료를 종합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행성의 운동 3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 이야기는 다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으로 돌아옵니다. 티코의 경우처럼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은 당시에 많은 자연 철학자들에게 시시때때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공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지구가 자전과 공전, 즉 움직인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멀쩡하게 발붙이고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빠른 속도로 원운동한다면 분명 모두 다 튕겨져 나갈 텐데 어떻게 멀쩡히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자전하는 지구 위에 높은 건물 위에서 아래로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지구의 자전에 의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지 못하고 멀리 날아가는 게 당연할 텐데 어떻게 물체는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인가?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의 지적은 얼핏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럴싸한 지적들이며 현재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겪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비판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질문들이죠.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지지함과 동시에 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과학자가 17세기 중반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과학자가 바로 임페투스 이후의 물체 운동을 수학적으로 규명하려고 시도했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자, 그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과학국에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DMC역 근처의 한 공원이에요. 이 마이크를 위로 던졌다가 잡아볼게요. 저는 지금 달리는 기차 안에 있습니다. 이 KTX 안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마이크를 위로 던져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던졌던 것과 동일하게 열차의 운동과는 상관없이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와 정지에 있는 바깥에서의 운동이 동일한 걸까요? 관찰자가 정지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는 그 관찰자가 속해 있는 상태, 즉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KTX 속에 있는 나는 KTX 속에 있는 모든 대상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은 같은 운동 상태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나는 똑같이 바깥에 있는 다른 대상과 운동 상태를 공유하게 되며 바로 이 때문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지구 위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지구의 운동을 공유하고 있어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려도 그 물건이 온전히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주장했던 이러한 설명의 방법을 우리는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내가 움직일 때 다른 대상이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가를 설명하는 상대 속도를 설명한 개념인 것이죠. 이 원리에 따르면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는 태양과 달 그리고 수많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그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지구를 따라서 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대 속도의 차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움직임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근거로서 천동설을 위협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죠. 천동설을 위협한 근거를 제시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망원경을 이용해 달과 목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던 갈릴레오는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4개의 위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되면서 얼마든지 다른 천체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갈릴레오는 결국 종교 재판에 회부되게 되며 종신 가택 연금형을 선고받아 남은 여생을 집에서 쓸쓸하게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이단으로 낙인 찍힌 갈릴레오의 무덤에는 장례식은 물론 묘비를 새기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그 후 몇백 년이 지난 1992년이 되어서야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갈릴레오에 대한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시인되게 됩니다. 그의 명성과 업적으로 미루어 볼 때 참으로 씁쓸한 말로가 아닐 수 없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작으로 약 2000년 동안에 서양의 모든 사고관을 지배했던 천동설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수많은 기계론적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서 점점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여지껏 수많은 종교와 사회의 핍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순수한 학문을 쫓아가는 열정의 성과와 노력의 결과물들이 17세기에 한 사람의 과학자를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천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 천체들의 운동과 지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지상의 물체들의 운동을 단 하나의 완벽한 원리,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발견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발견을 해낸 과학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며, 뉴턴은 이 발견을 그의 저서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아이작 뉴턴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갈릴레오의 운동학은 물론 데카르트가 주장한 기계론적 철학사조와 케플러의 천문기하학을 이용하여 물체가 왜 움직이는지를, 무엇이 물체를 움직이는지를 규명한 법칙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물리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역작 프린키피아를 통해 세상에 내놓게 되며, 이 발견을 통해 드디어 천상계와 지상계, 즉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모든 만물의 움직임을 단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의 섭리, 즉 불변의 진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바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뉴턴이 찾아내냈던 아주 짧은 순간의 변화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종이 위에 나타내는 도구가 미분이며, 이 미분 개념을 만들어낸 덕분에 물리학은 물론 모든 과학과 철학은 전례 없던 급격한 학문의 성장을 일궈내게 됨은 물론이며, 당대 수많은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뉴턴 이후에 더 이상의 역학에서의 새로운 발견, 즉 새로운 역학의 진보는 앞으로 영원히 없다는 대담한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이 완벽한 역학체계에 관한 경외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 진리의 후보이자 물리학의 최대 역작으로 꼽는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이 발견해낸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대체 무슨 법칙일까요? 그리고 이 프린키피아가 대체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길래 이 책을 우리 물리학이 말하는 최고의 역작으로 꼽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했던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하나로 규명해서 단 하나의 법칙으로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고전역학 파트 3에서는 바로 이 위대한 업적이라고 칭해지는 프린키피아에 수록되어 있는 운동의 3법칙에 대한 이야기와, 이 운동의 3법칙을 통해서 기존의 기하학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했던 케플러의 법칙이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뉴턴 이후 정말로 끝난 줄로만 알았던 역학의 연구 방향이 어느 방향을 통해서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 혹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어김없이 달려와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쿠키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후원을 통해서 과학쿠키의 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목소리)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저는 지금 과천과학관 자연사 박물관에 와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세 분의 과학자를 모시고 재미있는 토크쇼가 열리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좋은 기회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가짜 과학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짓 정보들, 그런 가짜 과학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졌어요. 이번에 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된 문나잇 사이언스 파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교수로 계신 김근수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고, 팟캐스트 과학하고 앉아있네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계시는 이용 기자님과 동국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여임형 교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학, 이른바 가짜 과학이라는 정크 인포메이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학적 안목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약 1시간 동안 강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강연은 푸드 뷔페 등이 겸비되어 있어서 마음껏 와인과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성인들을 위한 강연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3회 정도의 분량이 더 남아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학하고 앉아있네 같이 패널로 계신 이용 기자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뵙던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아, 영광입니다. 아, 저 제가 영광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아마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텐데 깊고 넓고 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학하고 앉아있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꼭 방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과학쿠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정말 유익한 채널입니다. 아,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